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? 바로 필드에서 잘 치기 위함이잖아요? 그런데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. 필드 나가기 전날은 연습을 하지 마라. 그러면 정말로 연습을 할 건가요? 안 할 건가요? 필드 나가기 전에 연습을 해야 됩니다. 다만 어떤 것들을 연습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. 첫 번째는 거리 감각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. 여러분들 제가 그 거리 감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렸죠. 하프 스윙을 하면서 몇 메다에 나가는지 일단 거리 감각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. 지금 제가 거리는 한 70m 정도에 맞춰놨고요. 핸디캡 15 정도 되는 분들, 그러니까 보기 플레이어보다 좀 잘 치시는 분들이 한 7m 폭 안쪽으로 넣는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. 투어 선수들은 3m 정도를 본다고 합니다. 반경으로 가상의 원을 한 10m 정도 그려놓으시고 하프 스윙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70m 정도를 봅니다. 지금도 65m 정도 나가면서 원 안에 들어갔어요. 그래서 하프 스윙을 하면서 스피드, 완급 조절을 해야 돼요. 하프 스윙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멀리 가면 조금 적게 스피드를 줄여서 제어 능력을 키워야 될 거고요. 혹은 너무 안 나가면 너무 스피드가 느리니까 스피드를 살짝 올려서 그 완급 조절을 해야 됩니다. 스피드에 대한. 그래서 첫 번째는 거리 감각을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. 필드 나가기 전날. 두 번째는 에이밍 연습을 해야 돼요. 어떤 클럽을 잡든 필드 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클럽 헤드, 볼, 타겟. 이 세 가지예요. 이 세 가지 외에 내 몸은 신경을 쓰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내 몸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되고 오로지 클럽 헤드가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을 정확하게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. 발을 항상 모아서 그 다음 스탠스를 넓히고 어드레스를 하세요. 그 다음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그리고 풀어요. 이 동작 연습을 한 5번 정도 하고 공을 때려보는 겁니다. 아마추어 골퍼가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오른쪽을 본다는 거예요. 왜냐면 헤드는 처음에 잘 맞춰놨어도 타겟을 이렇게 보면서 눈이 타겟을 보게 됩니다. 타겟을 지금 빨간 선으로 자꾸 내 눈이 이렇게 핀을 보는 거예요. 핀을.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오른쪽을 보는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쳤는데 오른쪽으로 가네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필드 가기 전에는 이 프리샷 루틴, 에이밍 설정을 정확하게 하고 나가셔야 된다. 헤드, 페이스, 볼, 그리고 타겟.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. 그 다음 스탠스를 넓혀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본 방향보다 살짝 느낌에는 진짜 왼쪽을 보는 건 아니지만 왼쪽을 보는 느낌이 처음엔 들 거예요. 그 느낌을 그대로 갖고 뭐 볼이 있으면 볼을 그대로 치셔도 됩니다.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연습장에서 연습을 해놔야 필드 가서 그나마 당황하지 않고 내가 내 플레이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라이버예요. 지금 화면에는 250m 설정을 해놨고요. 그 다음 좌우폭은 지금 40m라고 합니다. 좌우폭이 40이면 굉장히 넓죠. 근데 이 넓은데도 우리는 이제 오비가 나곤 하죠. 그래서 제 거리보다 30% 줄여서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. 여러분들도 내가 보낼 수 있는 최고의 거리에 최소 20%는 줄여서 설정을 해놓고 들어가셔야 돼요. 그래야 정타 확률도 높아지고 내가 이 볼을 저 폭 안에 넣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. 30%를 낮추고 스윙만 해서 정타 확률도 높이고요. 저 폭 안에 넣을 수 있는 확률의 스피드를 계속 이 부분도 제어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. 페어웨이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. 필드 위에서는. 자, 30% 낮춰서 또 쳐봤습니다. 네, 이렇게 하면 저도 이 페이스 컨트롤 하면서 공을 바로 보내기가 굉장히 쉬워져요. 그런데 저도 300m 혹은 280 이상을 생각하면서 스윙을 하게 되면 오비 날 확률을 60% 이상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. 100%, 저도 100% 스윙을 해서 공을 한번 때려볼게요. 100%를 스윙하니까 지금 거리는 거의 290 가까이 나가는데 40m 폭에서 엄청 많이 달아났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확률이 엄청나게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.
골프는 큰 실수를 줄이는 게임인데 페어웨이를 넣을 수 있는 확률을 줄여가면서 연습하지 마시고요. 페어웨이 안에 많이 넣을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필드 나가기 전날 연습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.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어떤 걸 연습해야 되냐?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꼭 연습을 하고 필드에 나가시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.